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너도 나한테 반하지 마. 2010년 누구보다 화려하게 아이돌로 데뷔한 수지. 수지의 팀 미스에이는 데뷔곡 백걸국걸로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거머쥔 대형 신인이었습니다. 당시 17살의 막내였던 수지는 요즘 말로 육각형 아이돌. 그러니까 외모에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태도까지 완벽한 슈퍼 아이돌로 주목받았는데요. 그는 무대에서도 주목받았지만 데뷔 초창기부터 연기돌로 주목받았습니다. 바로 연기 데뷔작인 2011년 드라마 드림아이 때문이죠. 예술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에서 수지는 고혜미 역을 맡아 주연 배우로 상당한 분량을 소화했습니다. 이때는 연기력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몇 년 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드림아이 출연 당시 악플을 다 봤다며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지를 연기자로 각인시킨 작품은 그 이듬해 개봉한 영화 건축학개론입니다. 수지는 음대생 서연으로 출연하며 국민 첫사랑이란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지는 연기자로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죠. 높아진 인기에 안주할 법도 한데 수지는 이후 꾸준하게 새로운 연기에 도전했습니다. 드라마 국가의서와 영화 도리화가를 통해서 사극에 도전하기도 했죠. 이후 수지는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로 드림아이 작가와 재회했는데요. 미숙했던 전작과는 다르게 훌쩍 성장한 배우 수지는 트레이드마크였던 긴 생머리를 짧게 자르고 등장했습니다. 방송기자 역을 맡은 그는 실제 기자 같은 완벽한 뉴스리포팅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는 촬영 전 방송기자들을 직접 만나 자문을 구하고 많은 연습을 했다고 밝혔죠. 배우로서 발전을 거듭해온 수지의 포텐셜이 터진 작품은 지난해 쿠팡플레이에서 공개된 드라마 안나입니다. 안나는 이름과 가족, 학력, 과거까지 사소한 거짓말을 시작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된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수지는 드라마에서 원톱 주연으로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주인공의 삶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상복도 터졌는데요. 안나를 통해 수지는 2023 콘텐츠 아시아 어워즈 여우주연상, 청룡 시리즈 어워즈 여우주연상까지 거머쥐었죠. 슈퍼루키로 아이돌 데뷔 때부터 주목받았지만 인기에 자만하지 않고 연기자로서 길을 개척해 나가며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은 수지. 오는 20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시리즈 이두나에서는 은퇴한 아이돌 두나로 변신할 예정인데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 만큼 캐스팅 때부터 많은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두나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수지는 이번에는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를 울고 웃게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